안녕하세요. 금화신당입니다. 제가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갑자기 손님이 없거나 사업의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돌아갔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들 바닥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저도 사실 이 무속인의 길을 오기 전에는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고, 10년 이상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겠죠. 그 중에서 제가 해봤던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어도 봤고, 돈이 없어도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시구탁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들어오는 현관 입구가 깨끗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든지 더러우면 누구나 들어오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첫 번째 제일 기본입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그 터에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터에는 어떤 분이 계시는지를 잘 알고 뭐 여대감인지 남대감인지 아니면 도깨비 터인지 구분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거를 대우를 해드리는 게 저는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초하루나 보름날이나 내가 할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작게나마 정성을 들였어요. 뭐 파시루를 넣을 때도 있고 막걸리, 메밀무, 터에 따라 생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나 카운터에 놓고 정말 작은 정성이라도 잘 받으셔서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예뻐서라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정을 쳐낼 때도 있지만, 재물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뭐, 카운터 입구나, 뭐, 아니면은, 카운터나 입구에 오목한 그릇에 소금을 소복히 쌓아야 돼요. 소복히 쌓아서 손님이 없을 때나, 내가 조금 오늘은 조금 뭔가가 좀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한 주먹을 들고 세 번에 나누어서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소금은 다시 채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없던 손님도 오게 되고 지나가다가도 들다보게 되고 하는 그런 기운들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이든 번갯불에 콩 뽑듯이 바로 되는 일은 없지만 운이 맞아 떨어지거나 그 터에 맞게끔 하신다면 갑자기 장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 오던 손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게 정성을 들인다면 영업장을 잘 지키고 싶고 장사를 잘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방법은 꼭 한번은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왜 나는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내 운이 막혔나? 사업 운이 없나?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